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시간은 조금 흘러서 때는 1995년 5월 초였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웬나 일당들한테는 아주 오래된 친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쩌우리빙이라고 웬나 일당이 제일 처음으로 뒤를 봐준 문화궁 사장 기억나시나요? 쩌우리빙은 웬나 일당 때문에 두 다리를 잃고 젊은 나이에 평생 휠체어 신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하여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웬나는 그 쩌우리빙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를 보고 사업을 마음껏 확장해라고 혹시라도 어느 자리가 마음에 드는데 임자가 있으면 그거 빼앗아서라도 주겠다고 말입니다. 만약 야가 빠진 둥샤오리가 이러한 대접을 받았더라면 더 엄청나게 버려놨었을 텐데 쩌우리빙은 다른데 혹시라도 웬나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항상 그냥 문화국만 운영하면서 조용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70회까지 왔는데 쩌우리빙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던 쩌우리빙이 이 해에 암으로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웬나니 손을 꼭 잡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아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했었는데 쩌우리빙한테 아들놈이 하나 있었는데 쩌우제라고 그 당시에 18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쩌우리빙이 문화궁 하나만 영업했었지만 그래도 1년에 100만 위엔씩 버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부잣집이었었는데 하여 쩌우제는 그 당시 금수저였었으며 항상 돈을 그냥 펑펑 써가면서 최고급의 벤츠를 타고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쩌우리핑이 죽은 지 두 달 뒤 쩌우지에는 이 애비한테서 물려받은 문화궁이 마이너스가 된 걸 발견하는데 네 똑같은 문화궁인데 주인을 바꾼 지 두 달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이 쩌우지에는 사업에 대해 개뿔도 아는 게 없었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 돈을 무쓰듯 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여 많은 부자들이 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후대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경영을 잘해놓아도 곧바로 다음 세대에 가서 망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쩌우제는 문화궁을 잘해보느라고 해봤지만 이 매출은 계속해서 꼰두박질 뛰고 하여 맨날 짜증나서 이 술에 푹 절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장사 안 되는 날이고 이 문화궁을 지키려고 하니 답답해 나고 골머리가 아파서 이 자신이 쪼무래기 두 명을 데리고 승마장으로 갔었다고 합니다. 딱 봐도 이 부잣집 아들들은 노는 스케일부터가 다르죠. 그들은 자신이 최고급 벤츠에 척 앉아서 승마장에 도착하고는 거 내가 맨날 타던 눈말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데 하지만 손님이 맨날 타던 그 8번말은 요즘에 좀 아파서 휴식 중입니다. 혹시 이 3번말은 어떻죠? 저번에 손님이 적토마같이 생겼다고 아주 혀를 끌끌 찼었는데 네 이 쩌우제는 승마장이 VIP 고객이었었으니 매니저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럽시다 그러면 이 매니저가 척 끌고 나오는 거는 이 온몸에 붉은색 털과 갈기로 쫙 뒤덮여 있는 마리였었는데 이 덩치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하고 툭툭 뛰어오르는 그 기세가 딱 그 소설에 나오는 인중여포 마중 적토마였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자 쩌우제의 곁에 쪼무래기 친구들은 다들 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쩌우제는 기분이 좀 좋아졌는지 그 3번만 위에 휙 오르는데 이 녀석 이거 힘이 장난 아닌데 자 그러면 가보자 자 쩌우제가 채찍질을 하자 이 3번만은 하고 뜨그럭뜨그럭뜨그럭 하고 달리는데 쩌우제는 부자집 아들답게 이 어렸을 때부터 승마를 많이 해와서 기술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힘있는 적색말과 쩌우제의 요령있는 승마 기술은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었다고 하는데 이 승마장은 엄청나게 큰 규모였었다고 합니다. 한 바퀴를 쭉 다 돌려면 3000m나 되었고 주위에는 다 울타리로 막아놨었는데 그렇게 한 바퀴를 달리고 위위위 하고 서자 하고 말이 두 발을 쫙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기가 막히다야 쩌우제야 그야말로 인중 쩌우제 마중 적토마가 아니겠냐 그러자 쩌우제는 또 제대로 으쓱해나면서 이라짜 하고 또 한 바퀴를 냅다 달려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갑자기 적색마를 속도를 무섭게 내더니 그 울타리를 훌 뛰어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위! 이게 미쳤나 이게? 바빠난 쩌우제가 아무리 멈추려고 애썼지만 이 말은 듣는 척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어 계속해서 정신없이 달려서 곁에 수림 속으로 들어가더니 으악! 하고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뭐야?
대체 지금 뭔 일이라며? 그제야 승마장 매니저와 이 쪼우지의 친구들은 다들 정신없이 막 그쪽으로 달려가 보는데, 근데 그 쪼우지가 그치 왼쪽 다리를 부여잡고 끙끙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그들은 쪼우지를 들어서 이 차에다 싣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었는데 뼈에 금이 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승마장 매니저는 조용하게 나왔었고 자신이 사장한테 전화를 넣는데, 이 승마장의 사장은 정확한 이름은 알려진 바가 없는데 성씨가 꽝가였었고 이 키가 190이나 되는 엄청난 덩치였었다고 합니다. 하여 우리 그냥 간단하게 러관이라고 부르겠는데, 이리 자초지종을 다 들은 러관은 어떻게 처리해라고 척척 알려주는데, 이후 바로 이튿날 승마장 매니저가 역 병원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어떻게 다친 데는 괜찮으신지요? 승마장 매니저구만. 안 써. 쪼우제가 입원한 데는 병원에서 제일 호화로운 1인실이었었고 이 안이 엄청 넓고 깔끔했었다고 합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장님이 이 사고 소식을 듣더니 엄청 대노하셨습니다. 당장 그 적색마를 잡아서 손님이 복수를 해줘라 라고 해서 지금쯤이면 아마 말고기가 되어 팔려버려서 누군가의 똥이 되어 있겠죠. 그랬구만. 쪼우제는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사장님이 드리는 돈 2,000위엔입니다. 이 사건은 원래 우리 승마장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통이 크셔서 이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 말에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건은 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손님, 우리 사장님은 원래 다른 손님이 다치면 신경도 안 쓰는데 이 손님의 VIP 손님이시니까 이렇게 신경 써서 2,000위엔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손님은 원래 귀하신 분이니까 이게 얼마 안 되겠지만 자그마한 성의라도 표시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치료비만 하여도 8,000위엔이나 나왔는데 사실 쪼우제한테는 푼 돈이었었고 뭐 배상을 해달라고 얘기할 기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놈들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너희네 승마장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 미친 말이 내가 명명하지도 않았는데 울타리를 벗어난 게 승마장 문제가 아니라고? 그거 다 너희네가 훈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일이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리고 뭐 통이 크게 2,000위엔을 내놓는다고? 야, 내 쪼우지의 다리가 2,000위엔밖에 안 돼 보이니?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요번에 이놈이 말 한마디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게 되는데, 손님, 저는 그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저랑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볼 일이 있으면 저희 사장님과 얘기하세요. 그렇게 이 매니저라는 놈은 가만히 있는 쪼우지의 신경에다가 불을 확 질러놓고 냉큼 빠졌다고 합니다. 만약 보통 18살 애들이었더라면 또 그냥 화가 나다가 말겠는데, 이 쪼우제는 다른데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돈이 많고 이 쪼우의 남 같은 강바지 삼촌이 뒤에 있으니 눈에 뵈는 게 없이 자라왔다고 하는데 그까지 승마장 사자에 내를 맨슬 아이주니? 내 다리가 2,000위엔밖에 안 된다고? 하차! 얘들아! 칼이랑 몽둥이를 준비해라. 가서 이 내 맨즈를 되찾아와야겠다. 이놈은 석고로 고정한 왼쪽 다리에 지팽이 짚어서 이 벤츠에 올라 다짜고짜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쪼우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 사람들이 저 쪼우에나니 조카다 하고 슬슬 피하니까 어라? 지가 뭐 엄청 센 줄로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승마장 측은 어떠했을까요? 그날따라 소낙비가 이 막 억수로 내리는 날이었었으니 승마장은 영업을 안 했다고 합니다. 러관은 앞마당에다 커다란 텐트를 이 여러 개 모아서 쳐놓고 그 밑에서 양꼬치 파티를 해댔다고 하는데, 자체로 제작한 양꼬치 굽는 불가마를 이 척 설치해놓고는 그 위에서 양꼬치를 아주 향기롭게 막 구워대는데, 물론 이 굽는 거는 승마장 매니저가 하고 러관과 그의 건달 친구 15명은 먹기만 하는데, 다들 우통을 확 벗어 던지고 그 소나비가 쏴 하고 내리는 안에서 양꼬치의 침도를 왕창 즐겨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와, 벤츠다. 근데 저게 누구지? 내가 청한 손님들 중에 이 벤츠를 끌고 다니만한 놈이 없는데? 러관이 휘둥그레해서 보는데 이 차문이 찰컹찰컹 열리면서 우산을 쓰고 내리는 거는 석고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내리는 쪼우지였다고 합니다. 자, 사장님, 저놈 바로 그 요번에 우리 승마장에서 사고가 난 그 VIP 손님이랍니다. 아, 그래?
어디 놈이 돈이 많네. 그 내도 없는 벤츠를 끌고 다니다니 말이다. 이 매니저가 정우지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데, 오셨습니까 손님? 그 다친 거 다 나으셨습니까? 하고요. 하지만 정우지는 손을 허이허이 저으면서 꺼지라고 하는데, 어나 너희네 사자야. 어? 그 면상이나 좀 보자. 그러자 매니저가 또 헤 거리면서 인사를 시키는데, 이분이 저희 사장님이시고 이분은 그때 조금 다친 그 손님분이랍니다 라고요. 그러자 조우재는, 뭐? 조금 다쳐? 내 이 석고를 한 꼬라지를 보고 조금 다쳐? 어떻게 내 이놈도 이렇게 조금 다치게 해줄까? 네, 이 매니저는 참으로 아가리가 문제인데. 하지만 로고아는 일어나지도 않고 이 앉아서 양꼬치를 빼먹으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에헤 젊은이, 그 어른들 앞에서 얘기를 그렇게 막 해도 되나? 에? 그래, 뭐 타러 왔는데? 뭐? 뭐 타러 왔냐고? 내 말을 길게 아약해. 내 요번에 치료비가 10,000원이 나왔는데, 원래는 내 20,000원을 받아내려고 했었거든? 근데 이 너희들 사는 꼬라지들 보니 내 그냥 너무 불쌍해서 10,000원만 받을게. 뭐? 라고하는 아주 실컷 웃어대는데, 너 말을 타다가 다친 게 이 종아리뿐만이 아니지? 그 대가리도 이 웬만큼 다친 게 아닌 것 같은데? 10,000원? 우리네 와서 말을 타다가 다치면 10,000원을 내놓고, 또 다치면 또 10,000원 내놓고, 그러면 우리 장사를 어떻게 하니? 잡소리 걷어치고 그냥 돌아가, 아그야. 네, 사실 이 러구아니 말도 틀린 건 아닌데, 만약 10,000원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요 고분고분 내놓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겠습니까? 고의로 와서 말을 타다가 떨어져 놓고 다들 10,000원씩 내놓으라는 그러한 치사놈들이 충분히 있겠는데, 안 줘? 안 내놓겠다고? 쩌우지에는 이 두 눈을 무섭게 부릅뜨면서 째려보는데, 그래 안 주겠다고 이놈아, 안 주면 네가 뭐 어쩔 건데? 네, 네. 쩌우지에는 자신이 호주머니에서 이 군도를 쫙 빼드는데, 그 이부친 쩌우리핑과 달리 쩌우지에는 조금 깡패끼도 있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 쩌우에 난이 팬이 없었으며 하여 이놈도 항상 군도를 갖고 다녔다고 하는데, 어쭈, 요 쥐꼬리만한 놈이 감히 칼을 빼들어? 앉아서 양꼬치를 먹으대던 라오과는 이 다짜고짜 다 먹은 꼬치를 잡아들고는 그 쩌우지한테 달려드는데, 왜? 함 해보게! 라고요. 네, 쩌우지는 이제 18살밖에 안 돼 애송이인데 어떻게 그 키 190이 40대 아저씨 상대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 미친놈 쩌우에난이라면 몰라도요.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또 어쩔 방법이 없게 된 쩌우제는 이 화를 그만 다른 곳에 풀게 되는데, 어딘가구요, 러구아는 못 이길 것 같고 이 분풀이할 목표를 찾아대던 쩌우제의 눈에는 한 물체가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곁에서 멍해서 서있는 말이었었는데, 하여 쩌우제는 다짜고짜 그 군도로 말이 얼굴을 향해 콱 찔러댔다고 합니다. 말이 아파서 날뛰자 그 주인이 러구아니 어떻겠습니까? 너희놈 하면서 이 꼬치로 그 쪼우지의 얼굴을 향해 쿡 찔러댔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으악 하는 쪼우지의 비명소리와 함께 이 러과는 제정신이 번쩍 드는데, 왜냐면 이놈이 이마를 찌른다는 게 그만 쪼우지의 눈을 향해서 콱 찔러댔기 때문인데, 네, 사실 이 8,000원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큰 돈일 수 있겠지만 쪼우지와 러과 이 두 명한테는 그냥 푼돈이겠는데, 근데 이 푼돈 때문에, 아니 또 그 쓸데없는 멘즈 때문에 일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쩌우제는 다짜고짜 하빈 인민병원, 즉 제일 큰 병원으로 옮겨졌었고 수술 준비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 대체 어떻습니까? 선생님, 우리 아들 아직 장가도 안 간 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좀 치료해 주세요. 쩌우제의 모친이 간곡히 부탁했었지만 이 의사는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오른쪽 눈은 이미 툭 터져서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혹시라도 감염이 돼서 이 왼쪽 눈까지 영향받을까봐 그게 문제죠. 빨리 먼저 수술비를 지불하시고 수술에 들어가는 게가 그게가 관건입니다. 네, 참으로 이 인정사정 없는 병원이었었는데, 그렇게 바쁘다면서 돈을 먼저 입금해야 수술에 들어간다니 말입니다. 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쪼우지의 모습을 본 그의 모친은 이 눈물이 그냥 펑펑 흘러내리는데, 이러한 큰 사고가 닥쳤는데 이 든든한 기둥이 돼주는 남자가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울리핑의 와이프는 문득 남편의 얘기가 생각나는데, 자기가 죽은 뒤에 무슨 큰일이 생기면 쪼웬난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하여 그녀는 웬난한테 전화를 했었지만, 응? 웬난이 핸드폰이 꺼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때 왜 나는 와이프를 데리고 해남도로 여행을 떠났었고 할빈이 없었는데 하여 또 두 번째로 짱준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왜 난 짱준 이놈들은 어렸을 때부터 문화궁에서 맨날 놀았기에 저울리핑이 와이프와도 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네 이때 난강 기차역이 아지트 쪽은 어떠했을까요? 아지트 안에는 짱준, 린한창, 왕후고, 러방즈 이렇게 네 명만 있었다고 합니다. 저번 회에서도 얘기했었다시피 이놈들은 이제 자기네 친한 사람들끼리 패를 갈라서 각각 놀기 시작하는데 근데 왜 난까지 아지트에 없자 이놈들은 뭐 서로 서먹서먹해서 당리창이 나머지 놈들을 모두 다 끌고서 밖에 나가 놀았다고 합니다. 헤, 그러자 짱준이 또 투덜투덜 대는데 왜 난이 없으니 이놈들이 뭐 아예 아지트에 돌아오지도 않네. 왜 난이 없으면 이 조직의 넘버2인 내 짱준이 명령을 듣고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게 아니니 이 수많은 나와 바디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절대 출발을 해야 될 게 아니겠니. 사실 이때 밖에 놈들까지 이놈들을 왜 난 짱준이 패거리라고 부르잖아요. 밖에 놈들까지 짱준이 넘버2인 줄로 알고 있는데 정작 이 조직 안에서는 그 누구도 짱준을 인정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나마 왜 나는 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싸워온 게 있으니 뭐 인정을 해준 건데 하여 짱준도 그러한 걸 눈치채고 이 조직에서의 위치가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걸 느끼는데 솔직히 당리창 야바 싸화 어느 한 놈이 그 짱준보다 약한 놈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느꼈겠는데 그렇게 투덜투덜 대고 있는데 짱준이 전화가 오는데 왜? 네 형수님 잘 계셨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이 여자 조지종을 다 들은 짱준은 세상을 땅 하고 치며 일어나는 거였었는데 왜? 짱준아 무슨 일인데? 왕후고와 리한창이 깜짝 놀라며 짱준을 보자 네 이놈은 너무나도 겹구나 해서 입술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금방 갈게. 이 전화를 끄는 짱준이 눈동자에서는 이 살기가 막 흘러나오다고 하는데 왕후고 리한창 러방즈야 저울리핑 형님이 이 생전에 우리를 어떻게 대했었니? 그러자 당연히 이 친자식처럼 대해줬었지. 내 친아버지보다 그 저울리핑 형님이 내한테 더 잘해줬었다. 근데 왜? 무슨 일인데? 이 짱쥐는 대체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쪼우지의 눈동자를 터뜨려 놨단다. 이제 쪼우지 한쪽 눈을 못 쓰게 됐대. 뭐? 그러자 왕후거가 이 세상을 땅 하고 치면 발뜨덕 일어나는데 그 어떤 놈이야? 내 무조건 그놈 모가지를 따서 개를 줘 버려야겠다. 가자 얘들아. 그렇게 이 네 명은 짱준이 벤츠에 앉아서 병원으로 달려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짱준 일당은 어떻게 화끈한 방식으로 복수를 해주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 또 짜지!